흔히 식중독 환자는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식중독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식중독 환자 수가 6,3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31%인 1,900여 명이 4월에서 6월에 발생했습니다. 봄에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음식물 보관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